김남길은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영화 클로젯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남길은 2019 SBS 연기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사실 그런 큰 감흥은 없었다며 예전에는 저는 왜 노미네이트가 안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관객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관객수가 많은 영화를 했더니 그때는 너무 상업적인 영화여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남길은 작품성과 대중성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몰랐고 시상식은 거들떠 보지도 말자는 생각도 했다고. 그런 김남길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건 동료 배우들이다. 그는 그래서 열혈사제를 통해 대상을 받았을 때도 수상의 기쁨보다는 저를 그 자리에 있게 해준 동료들 앞에서 상을 받고 그분들에게 공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게 더 좋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김남길은 SBS 드라마 열혈사제에 출연해 안방극장을 찾았다. 열혈사제는 사제와 형사가 노 라오 신부 살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 수사를 시작하는 익스트림 코믹 수사극. 김남길은 카톨릭 사제 김해일 역을 맡았다. 김해일은 신부답지 않은 까칠함과 깡으로 무장한 인물. 교인들과 주변인들의 멘탈을 마비시키는 거친 독설의 소유자로 한번 불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통제 불가 캐릭터. 그는 진지와 코믹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으며 그해 SBS 2019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남길은 영화 클로젯으로 돌아온다. 클로젯은 이사한 새 집에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딸을 찾아 나선 아빠에게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의문의 남자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아 다니는 아버지 상원 을역을 맡은 하정우와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남자 경훈 역의 김남길이 출연한다. 김남길, 하정우, 허율이 출연하는 영화 클로젯은 오는 2월 5일 개봉한다.